이 나의 그 의견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하려고 하는데 조금 강요성 이런 사람들도 극단주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설득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네. 그 설득을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죠. 그걸 안 받아들였을 때 화를 내죠. 그러면 이제 극단주의 성향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강요성 자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여서 이렇게 뭐 스펙트럼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더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걸 너무 강하고 공격적으로 했을 모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극단주의가 이제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한테 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그래서 말씀하신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극단주의자라고 이제 지칭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혐오 관련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두려움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여성 혐오, 노인 혐오, 네. 인간 혐오 이거는 노인을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어를 좀 잘못 쓴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자 이제 혐오가 왜 두려움에서 오냐면 그 한번 혐오의 대상을 따져보면 알 수 있어요. 윤석열. 혹시 혐오 대상 뭐 있어요? 윤석열. 두려움에서 두려웁진 않은데. 자 근데. 예를 들어 인간이 아닌 것 중에서 혐오하는 거 뭐 있어요? 나 바퀴벌레. 바퀴벌레. 아 네. 바퀴벌레 혐오하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이. 네. 바퀴벌레를 혐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징그러워.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아, 그리고 바퀴벌레가 유익할까요? 해롭다고 볼까요? 해롭죠. 해로워요? 해롭대요. 아, 실제로? 네. 자, 해롭죠. 바퀴벌레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병균이 퍼져나가요. 병균. 그렇죠. 그래 죽을 수가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슬람권에서 돼지고기 혐오하잖아요. 돼지고기 거기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안 돼요. 네.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건가요? 금지된 게 아니고? 혐오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금지도 하고 혐오도 해. 혐오해서 금지한 거예요? 왜 혐오하느냐? 돼지고기가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저장이 잘 안 돼.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돼지를 먹다가 집단으로 죽는 일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인류학자들 추측해야 하면 과거에. 돼지를.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보는 순간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위험한? 위험해. 저 잘못 먹으면 죽어. 설사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대상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대상 근데 해를 끼치긴 하지만 엄청 세서 무서운 대상은 또 아니에요. 바퀴벌레가 엄청 무섭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 보는 이기죠. 순간 오줌막 질질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이런 거지. 네. 약한데 나보다 때리면 바퀴벌레 이렇게 탁 때리면 죽거든요. 손에 뭐가 묻긴 하지. 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탁 때리면 죽고 발로 밟아도 죽고 네. 모기도 그런데 그 약한 놈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약하지만 위험한 대상. 이래서 이제 혐오가 나오는 거예요. 혐오는 그래서 약자에 대한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강한 자에 대한 혐오를 하는 건 아니군요. 자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공룡이 나타나 티라노사우루스가 딱 나타났어요. 공포죠. 공포. 혐오가 될까요? 어우 더러운 새끼 티라노 더러워 절로 꺼져 이럴까요? 아니요 무서워. 무섭지. 일단 무섭죠. 뭐, 날 내지는 분노 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혐오 감정이 나오진 않아요. 혐오는 아 쳐다보기도 싫어 재수없어 짜증나 이런 감정이란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 나오잖아요. 진짜로 강한 대상한테는 두려움과 공포 분노 같은 걸 느끼죠.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대상한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약한데 그 약한 대상이 나를 위협할 수 있어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럴 때 그게 혐오 대상이 돼요. 그럼 인간에 대한 혐오라는 것은 뭐냐. 자 인간을 혐오한다는 얘기는 인간 일반을 다 혐오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가 없죠. 자기도 인간인데.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걸 넘어서서 사랑을 못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을 인간 혐오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특정 인간만 혐오하지 못해요. 모든 인간을 다 혐오하죠. 자기를 비롯해서.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나 인간을 혐오해 다덤베이 시키를 다 죽여버릴 거야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그 혐오를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을 수가 있죠. 아 그중에 특정하는군요. 그렇죠. 만만한 사람들로. 만만한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사실은 혐오하고 싶은데 특정한 대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 혐오 노인 혐오는 그냥 인간 혐오네요.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데 보통 사회에 보면 그런 약자를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하는 집단들도 있고. 그쵸. 예를 들어 기득권층이라든가 일베라든가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서 잘 됐다 이런 거죠. 내 인간 혐오자인데
다는 안 되겠고 한꺼번에 네? 하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찐질하다. 그래서 요거라도 일단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동참하면서 여성 혐오자가 되든 뭐 외국인 혐오자가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 혐오는 모든 어떤 여성 혐오 인간 대상 혐오는 사실상 인간 혐오예요. 자기 혐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은 그 집단만 절대 혐오하지 않습니다. 다른 집단도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혐오하는 그리고 총을 쥐어주면 사람들을 향해서 갈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 찍들 이 찍들 하면서 이렇게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네. 저기 윤석열 찍은 사람들 이런 것도 혐오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요? 혐오까지는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혐오는, 정말 상중도 하기 싫어하시던데. 혐오는요. 그 혐오는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죽였도 막 그것도 있죠. 네. 죽였, 몸이 반응하는 감정. 몸이 반응해 막 토한다든가 보고선. 아, 그 정도. 구질구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막 더러운 구데기 이런 거 보게 되면 막 확 올라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통 혐오라고 그러거든요. 아. 구토를 유발할 정도로 짜증나는 네. 보는 순간 막 몸소리가 네. 쳐져서 피하고 싶은 그래서 보통은 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으면 제거를 하려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이거는 네, 아버지가 딸을 갖다 차별할 수는 있어요. 집안에서 남녀 차별할 수는 있어요. 아들만 좀 이뻐하고 딸을 조금 학교에 안 보낸다든가 대학교에 이런 거 옛날엔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아버지들이 다 딸을 혐오한다? 여성을 혐오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차별보다 훨씬 센 거예요. 이건. 차별은 시정 가능하거든요. 혐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득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일단 혐오 감정이 생기면 시정이 잘 안 돼. 보는 순간 너무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싫은데 그게 어떻게 시정이 네. 돼요?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보통 여성 혐오라고 할 때 말 잘 써야 되는 게 여성 차별을 하는 사람을 다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을 다 인종 혐오주의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혐오주의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도 높은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찍을 싫어한다 정도는 혐오까지라고 혐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네. 저도 입장을 바꾸면 또 우리가 또 마음이 풀리니까. 또 제 친한 친구들 이찍 친구들이 있는데 저 네. 되게 많죠. 절반이에요. 고등학교 저 친한 고등학교 동창들 반이 이찍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분노하는 그런 여성들에 대한 감정을 여기다 이제 화풀이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혐오라고 볼 수는 없겠구나. 이게 그렇죠. 그 사람과 아예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막 맞아, 이런 거니까. 그렇죠. 몸소리 쳐지고 막. 근데 늘 같은 공간에서 다들 직장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면은 정말 혐오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너무 싫어서.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겠네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맹구도 얘기했지만 신앙을 강요하는 경우 그 이런 것도 좀 극단주의자로 봐야 되는 건지. 자, 그 신앙이 네. 광신적이냐, 배타적이냐가 중요하죠. 강요란 측면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광신 배타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성. 내가 믿는 신앙만 맞고 다른 신앙은 틀려. 종교 간의 대화. 내가 왜 중이랑 대화를 해? 기독교인데 이런 거는 배타성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 수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잖아요. 열려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타성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다 나는. 그래서 당군 상봉 막 칼로 자르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 기사 보면 부처님한테 페인트 던지고 맞아요. 이게 이제 배타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광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대체로 그런 경우는 이제 극단주의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앙을 좀 강요한다 그래서 무조건 극단주의로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경험을 해서 되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경험을 나누고 싶은 근데 강요를 해요. 그런 마음인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강요를 안 하죠. 뭐 확대하고 협박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는 강요도 있거든요. 내가 노했을 때는 이제 안 해야겠지만 계속 얘기. 그 정도는 강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 정도는 우리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강요는 거부했을 때 네. 학대, 박해, 혹은 뭐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강요라 그러지 그냥 말 좀 많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로 보시면 안 된다. 네. 배타성, 광신, 강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그렇지. 극단주의로 네. 정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저런 사람이 또 저런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함부로 낙인 찍으시면 안 되고요. 세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될 것 같네요.